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법조인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떤 말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합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논리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글을 쓰는 현성삼 변호사, 지금 늦게 민경욱 전 의원의 원고 변호인단에 소속된 그런 변호사입니다. 현성삼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뜨악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펜앤마이크의 전규재 씨에 대해서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가혹한 평가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규재 씨가 뜬금없이 올린 이분들의 커밍아웃을 기다림이라는 글을 보고 아마 현성삼 변호사가 분노 폭발 직전에 글을 쓰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성삼 변호사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규재 이 사람 악질입니다. 정규재 이 사람 악질입니다. 정규재 이 사람 악질입니다. 6월 28일 재검표와 8월 23일 재검표장에 소송 대리로 모두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정규재가 전해들었다는 발언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자들을 모욕하고 비아냥거리든지 이제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여 모함까지 합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과 커넥션이라도 있는 겁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카이스트의 리빙타이 교수님과 함께 침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해설은 웬만하면 연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악질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텐데 현성삼 변호사의 글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이토록 분노한 것은 바로 부정선거 주장자들을 모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과거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모함하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현성삼 변호사가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규재 씨가 행한 발언은 척 듣기만 해도 익명소신통을 이용해서 허위기사를 작성하는 그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뭐 길게 소개할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규재의 주장입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민경욱 재검표에 참관했던 전직 정치인 출신 유튜브 한 분과 널리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 한 분이 모임에서 했다는 발언입니다. 선거 조작은 아닌 것 같아. 광범위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주 대단한 조작이죠.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성삼 변호사가 화를 낼 만합니다. 제가 그 이 문장을 볼 때 척 보기만 해도 정규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가 있다면 정규재가 명확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뭐라고 뭐라고 카더라 그런 허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까거나 또 상대방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모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에서 8월 23일 양산을 재검표까지 보고도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떠들 정도 되면 그 인간은 대책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진상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면 그런 지력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굳게 믿는다면 펜앤마이크 이용해가지고 전과 17범인지 18범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함모라는 건 젊은 친구를 또 출연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정선거 없다고 이렇게 떠들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자신이 있으면 제가 정규주 씨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면 다시 한모 씨를 불러가지고 두 사람 짝짝꿍 해가지고 부정선거는 왜 없는가 그런 방송을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럴 자신이 이제 없는 거죠.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페북에 껄쩍껄쩍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욕을 먹을 그런 글을 쓴 겁니까? 지금도 부정선거 없었다고 떠들 만한 그런 용기나 기백이나 그런 패기가 이제 없는 것이죠. 한편 유튜브 채널 스칼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정규재를 꾸짖습니다. 스칼리의 주장입니다. 비국역과
부실 관리를 구분 못하시는 양반이네요. 비구격 투표지와 비구격 인장이 나왔다는 것은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고 득표 조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면 분실, 도난, 훼손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구격에 맞는 정품 투표용지가 사용되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제가 지적해야 됩니까? 세계 최상위의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구격용지와 구격인장도 못 만든 병신국가란 말입니까? 이 양반은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규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부실과 비구격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사용한 가치를 구분을 못하니까 비구격 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것은 관리부실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100g 모조지를 170g 썼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부실이냐에 정신나간 이야기인 거죠. 100g 모조지가 구격 투표지인데 170g 모조지가 그런 투표지를 사용된 것으로 양산을에서 밝혀진 거죠. 그럼 선거 무효의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구격 투표지를 사용한 것은 바로 선거 무효 사유에 속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입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선거 무효에 속한다. 잘 모르면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2020년 4월에 내뱉은 정규제의 주장에서 500일 가까이 되는 지금 시점까지 한치도 진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정규제 씨의 판단 수준은 그냥 2020년 4월 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를 뿌리고 똥고집을 뿌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증거물들과 새로운 사실들이 축적되었는데 그는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려고 그렇게 똥고집을 뿌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꼰대라 함은 한 번 뱉은 말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을 지칭하죠. 그런 정말 꼰대의 대가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 버이오엔의 김미영 원장은 정규재 씨의 망언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중에 짧게 몇 문장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로 정규재와 조갑재, 조중동 등 올드 저널리스트의 시대가 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한국이 태평성대였을 때 적도 이성이 살아있고 진정 정상성이 살아있을 때를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들은 진정한 야만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원이 다른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차원적인 인식으로 어차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김영 원장의 주장을 듣고 시대가 바뀌면 자기도 계속 변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정규제가 이야기하는 누가 뭐라 하더라를 보면서 갖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나마 자기 얼굴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업자처럼 행동해왔던 지금 조갑재도 꼬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조갑재는 뜬금없이 지금도 4주 전에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기다리는데 절박감이 없는 야권 이런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죽도록 부인하면서 뜬금없이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게 하는 행보입니다. 그래도 환영할 만한 거죠. 늦게나마. 정규재 씨가 부정선거에 보이는 태도는 정말 진지함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자기 손과 머리를 사용해서 자료를 찾고 증거를 찾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 이야기를 구하고 이런 일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전력이 극히 의심스러운 함몰한 젊은 양반을 데려다가 그로 하여금 5만 가지 허위사실을 자기 방송을 통해서 내뱉도록 하는 것이죠. 참고로 한모 씨는 김진태 전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소개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너무 뻔하기 때문이죠. 정말 이렇게 진지함과 진실성이 부족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 문제인 거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 좀 진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실체가 뭐냐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지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사실과 진실을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